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산업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일례로 7월 코스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은 기업 공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상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오직 신약 개발만을 목적으로 탄생된 회사로 1993년부터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다가 중간에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하곤 하는데 SK바이오팜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모든 과정을 혼자 힘으로 수행했습니다.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시험, 미국 식품의약국 신약 판매 허가 획득을 위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통상 10에서 15년의 기간과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도 수천 개의 후보 물질 중 단 한두 개만 신약으로 개발될 만큼 성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력은 기본이고 경영진의 흔들림 없는 육성 의지가 중요한데요. 재계는 SK바이오팜의 성과에 대해 최태원 회장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이해와 뚝심, 이에 기반한 그룹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일찌감치 바이오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SK바이오팜이 단기 실적 압박을 받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27년간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SK바이오팜을 통해 바이오 신흥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SK그룹. 10여 년 전에는 반도체 사업에 전격 진출하며 산업계에 획을 그었습니다. 2011년 최 회장은 3조 4천억 원의 빅딜, 하이닉스 인수에 앞장섰는데요. 당시 SK 일부 임원들은 주력 사업인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기술이 안정적 사이클을 보이는 반면 반도체는 변동성이 크다며 인수를 강력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반대하는 임원들과 수차례 토론을 거치며 하이닉스 인수의 필요성을 다졌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또 인수 이후에는 수십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로 키워냈습니다. 반도체 불황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SK는 중요한 사업 기회를 잇따라 놓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횡령 혐의로 복역하면서 뚝심 있는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2013년 9월 1조 원 이상 규모였던 STX에너지 인수를 포기했고 2013년 12월에는 ADT캡스 인수도 중단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호주 유류업체인 UP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다 접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SK는 근본적 변화, 즉 딥체인지를 추구하며 다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와 LG 실트론, 동양매직, ADT캡스, 동박업체 KCFT를 비롯해 30여 건의 굵직한 M&A와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서 2014년 4-5조 원에 그쳤던 SK 순이익은 2015년 13조 원대로 성장했고 2018년 사상 최대인 2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기업 총수들이 독단적 황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하지만 총수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식에 기반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보신주의를 추구하는 전문 경영인 경영과 비교해 추진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노키아, 필립스 등 오너십이 없는 유럽의 IT 회사들이 쇠락의 길에 접어든 반면 아마존과 테슬라 등은 창업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계 산업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오너 경영의 빛과 그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SK의 실현과 성공 사례는 이 부회장 사건을 바라보는 남다른 잣대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